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맥북 프로가 있는데, 이 맥북 프로나 또 맥북 에어, 뭐, 상관없습니다. 초기화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USB 메모리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소개할 건데, 이렇게 맥북이 켜질 수 있는 상태도 있을 거고, 또는 부팅이 안 되는 상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다, 뭐, 거의 같으니까 제가 소개할 거고요. 처음에는 맥북을 재시작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지금 맥북이 꺼진 상태라면은 켜면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맥북 프로를 초기화할 건 아니고, 뒤에 맥북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초기화를 해볼 겁니다. 초기화를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둘 테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재시작을 하면서 눌러야 될 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커맨드 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R 키가 있는데 리셋하는 뭐 그런 키죠. 그래서 커맨드 키와 R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떼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재시작을 합니다. 왼쪽 메뉴에는 F 로고 누르고 재시동 누르고 다시 재시동 누르면은 재시작이 되죠.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키, 커맨드 키를 누른 상태로 R키를 누르는 걸 계속 누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누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키보드 보이죠? 재시동을 하자마자 바로 커맨드 R키를 계속 누르고 계세요. 손가락을 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누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르고 있느냐? 여기는 F 로고가 나올 때까지. 손가락을 여러 번 이렇게 막 누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누르고 그냥 떼지 않는 겁니다. 손가락에 쥐가 날것 같아도 그냥 가만히 누르고 계세요. 이게 맥북이 좀 빠르면 금방 넘어가긴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늦게 걸릴 수 있어요. 뜨면은 손가락을 뗍니다.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Mac OS X 유틸리티가 뜨는데 여기서 Mac OS X 다시 설치를 하시면 다시 설치되는 건데 저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싹다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클린한 상태로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일단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할때 반드시 필수적인 게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또는 뭐 유선 연결하시든 저는 지금 제 와이파이 지금 연결된 상태인데 연결된 상태로는 이렇게 할수 있고 만약에 와이파이 연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USB 메모리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디스크 유틸리티에 들어갑니다. 모든 내용을 지우기 위해서 디스크 유틸리티에 들어가서 계속 그럼 이 창이 뜨고요. 디스크 유틸리티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거 이것도 뭐 같은 거긴 한데 여기 보면은 매킨토시 H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지우기 버튼이 있거든요.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정말 뭐 지울 거냐 그러죠? 지우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워져요. 마운트를 해제하고 뭐 해서 지웁니다. 그쵸? 지우고 난 다음에 이거를 왼쪽 위에 보면은 닫는 버튼이 있어요. 눌러서 닫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넘어오거든요. 여기서 다시 또 Mac OS X 다시 설치를 선택을 하고 계속 누릅니다. 근데 이걸 유틸리티에서 지우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지기 때문에 백업은 꼭 해두셔야 돼요. 계속 누르고요. 또 계속. 지금부터는 뭐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긴 됩니다. 뭐, 동의함 선택하고요. 또 동의함. 이제 설치를 어디 할 건지 묻는데, 제가 방금 이거 한번 지웠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클린한 상태입니다. 거기 선택하고, 다시 설치를 누릅니다. 그럼 애플 아이디를 한번 묻는데요. 이걸 알아야 이제 초기화 가능해요. 그래서 애플 아이디 암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누릅니다. 애플 아이디 입력하고 로그인 하면은 뭐 추가 구성 요소 뭐 다운로드 등 해서 뭐 재시동하게 됩니다. 한 다음에 시간을 찍혀요. 이게 뭐 와이파이가 빠르고 또 맥북도 빠르다고 하면 시간 좀 짧게 찍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좀 길게 찍히더라고요. 이 지금 뭐 242분 이렇게까지 걸리는 건 아니고 시간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이제 할게 없어요. 이걸 기다려줍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설치가 진행된 후에 다시 또 한번 꺼졌다 켜지고 다시 또 맥OS 설치 이렇게 하면서 또 시간이 조금 걸려요. 또 조금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면은 설치 성공이라고 잠깐 뜨고요. 그리고 다시 또 재부팅되면서 이 화면 뜹니다. OST는 보이스 오버라고 하는 내장형 화면 읽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스 오버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 처음에 경우 지금 그러니까 커맨드 플러스의 맥북을 처음에 버튼을 눌러서 켜고 보이스 설정하는 오버를 그 켜고 화면 맥을 뜨기 때문에 설정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보이스 다시 오버를 설정하시고 사용하여 맥을 쓰시면 설정하는 되겠습니다. 방법을 배우려는 경우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십시오. 네, 이 얘기 따라서 이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